웃는다. 다른 애들은 한 개, 나는 세 개.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가둔 거 모르실 거야. 안태환, 너 예배장 끝났는데 화장실 그만 치러 나오면 어떡하니? 저 화장실 가려고. 아니 근데 너 그게 같이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메, 얘가 오늘따라 이상하네. 얘네지. 그게 말이야, 정말로 뒤에 뭐 숨기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너네들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뭐야? 계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계란 내놓란 말이야. 그런데 계란이 너무 이상하다. 이상한 건 뭐가 이상해? 교회에서는 계란을 한 개씩밖에 안 줬는데 이상해. 정말 그러고 보니 이상해. 이 계란이 전부 몇 개야 몇 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계란 내놓란 말이야. 내놔! 내놓란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 몰래 계란을 나 이 계란 안 훔쳤단 말이야.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도 부활
부활절이면 계란을 메시지를 담아 나누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노래가 되었단다. 아하,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먹는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먹기 시작한 유래밖에는 알려주지 못한단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물론이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야! 무슨 이야기인지 기대되는데! 선생님 어서 들려주세요. 그래,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한다. 네! 네.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모든 제갈 것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동하면 없을 것이야. 역시 내 머리는 천지야. 빌라도 천국에 가서 부탁해야 되겠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가서 가. 더러운 놈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시체까지 지키다 된다. 내가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아, 나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 죄를 지은 습관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예수를 죽도록 내버려둔 게 잘못이었어. 맞아요, 선생님. 저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정말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태양님뿐 아니라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선생님, 그럼 저도 죄인이에요. 사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도요, 오늘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저는 동생하고 싸웠어요. 맨날 맨날 동생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맞아야 할 매도 대신 맞아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도 대신 당하셨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니까. 선생님, 저희는 예수님을 믿을래요. 저도요. 저도요. 태환이는? 선생님,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정말 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럼 물론이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란다. 알겠니? 네,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로마 병정을 시켜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자, 지금부터 얘기 계속한다. 잘 들어. 네.
도착한 걸까? 이 일로 어째? 큰일 났네. 위험하다가. 누구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예? 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리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너는 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어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할렐루야. 어디 가신 거지? 맞아. 나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냥 사라지신 것보다는 그분은 천사이신 것이고요.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제자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마리아야. 예수님. 마리아야, 편안하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돌아가신 사흘 동안 얼마나 슬펐는지 매일 울면서 지냈답니다. 울지 마라, 마리아야. 가서 제자들에게 어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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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입니다. 내 놈들이 졸업을 다치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가 밤새 말똥말똥한 덩신으로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한 명도 하고 아자도 그럼 도대체 그 무덤의 돌을 누가 보내는 거야? 그저 55평 아파트라면 사직을 못 쓰느니
아테나. 이게 뭡니까? 왜 이게 오늘 우리가 주술을 봅니까? 그 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게 하나 있다니. 자네 승진하고 싶지 않나?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백부장, 천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지. 안녕하냐?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면 승진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지. 자, 자네들은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진대로 하지요. 만일 그렇게 하면 총독이 우리가 우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말게라. 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잘 말해줄 테니 자네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만 해만 되는 거야. 좋습니다. 시키는 대만 하시지만 돈을 주시오. 그래. 자, 이 돈을 받게라. 실수 없이 해야 돼. 실수 없이 해야 돼. 염려 마십시오. 예수가 부활했으니, 어우, 저 병정들이 거짓말을 잘 해줘야 할 텐데. 성전에 가는 자들을 어떻게
꼬챙이들만 모여 있고.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죽으라, 죽으라, 아,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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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 감사합니다.